옛날 어느 마을에 의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어릴 적부터 절에 들어가 어느 노승에게서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배우는 것에 욕심이 나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그게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각자 혼인을 하고 의원을 열고 나니 둘의 사이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의술은 둘이 엇비슷했는데 손님은 형의 집이 더 많자 아우는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형은 사람됨이 대범했으나 아우는 방정맞고 욕심이 많아 담장 넘어 형님 집을 바라보며 환자가 얼마나 드는지 수시로 살폈습니다. 형님 집에 환자가 더 많이 드는 날이면 미간에 내천자를 그리고 죄 없는 집안 식구들을 들들 볶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났는데 형이 진맥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은 급히 아우를 불렀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어머니를 여의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두 형제가 모두 의원이란 이름에 먹칠을 할 판이었습니다. 형제는 모처럼 고개를 맞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서를 전부 끄집어내어 뒤져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병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답답해지자 주역에도 능통했던 형이 직접 괴를 뽑아 풀어보았는데 어머니의 병은 자신보다 아우가 고쳐야 나을 수 있었습니다. 형은 괴가 희한해서 고민하다가 아우에게 사실을 얘기했는데 아우는 형님의 속셈을 모를 것 같냐고 하면서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못 고치면 형의 명성이 떨어질까봐 얕은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아우는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병세를 잘 살펴보라고 달랬지만 아우는 온갖 성질을 다 내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그냥 있을 수 없었던 형은 어머니를 업고 아우네 집으로 찾아가 무작정 안방에 어머니를 이어놓고 돌아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우는 형이 대문을 나가기도 전에 어머니를 들쳐업고 쫓아가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형은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다시 모셔다 놓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 아무도 몰래 식구들을 처갓집으로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어머니를 아우네 사랑방에다 뉘어놓고 나와 그 길로 동네에서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랑방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본 아우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제 성질을 못 이기고 이리저리 날뛰다가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제정신이 드는 순간 아우는 어릴 적 같이 공부하던 절간과 형의 모습이 번뜩 스쳐갔습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들쳐업고 절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원체 불같은 성미인데다가 화가 나서 선걸음으로 10리를 넘게 걷다가 마지막 산마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까지 쉬지 않고 오다 보니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잠시 어머니를 내려놓고 땀을 식히고 있는데 어머니가 잦아드는 목소리로 물을 찾았습니다. 자기도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산 꼭대기에 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상태가 말이 아니어서 건성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멀리 깨어진 바가지에 빗물이 누렇게 고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지렁이까지 빠져있어 망설여졌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가져다가 어머니 입에 대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운이 없어 눈도 뜨지 못한 채 그 물을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아우는 다시 어머니를 업고 절간으로 내달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절간 마루에 내려놓고 둘러보니 아니나 다를까 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우는 형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며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놓았는데 형은 아우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어머니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어머니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자 아우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형은 어머니께서 무슨 약을 드셨냐고 물어보았지만 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드신 것은 산 꼭대기에서 지렁이가 담긴 빗물을 먹였던 것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해골에 끓인 용탕은 만병통치라고 하는데 지렁이는 지룡이니 그 바가지 역시 해골일 것이라고 하며 놀라워하였습니다. 형이 점괘대로 아우가 어머니의 병을 고쳤다고 고마워하자 아우는 형님의 효성이 어머니의 병을 고친 것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